아이디어 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 3D 프린트랑 3D 장비랑 모공 장비를 해서 콘텐츠 제작, 시제품 제작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간 이름은 쇼룸이라는 공간인데요. 쇼룸이라는 공간에서 아무나 그냥 다니고 있어요. 여기 텍스트랩 같은 경우 저희 학생하고 교사를 위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프린터인데 이제 프린터로 갖다가 뭘 만들려면 이 맨 앞쪽에 있는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소재예요. PLA, ABS, 말랑말랑하고 풍요적인 지렁이, 발바닥 반반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제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보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공룡 뼈 따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괜찮죠?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이 정도까지 되고, 깎는 거는 두께 한 3cm까지도 깎이니까요. 제가 승평지 책을 편찬했습니다. 세종상신 박영규란 누구신가? 순천박씨의 시조이며 견언에 따라 900대 건국의 공적을 세운 게 바로 이 박영규가 바로 순천의 제1대 박씨입니다. 어디서 행패요? 사또 너였구나.